영등포구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으로 열린 201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공약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기사입니다.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92개 기초단체가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본 대회는 청렴과 일자리 등 총 4개 분야로 진행됐고, 영등포구는 일자리 공약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배워가는 꿈더하기 베이커리 마을기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구는 발달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지난 4월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서 모두 SA 등급을 받은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강조하고, 이러한 수상들을 계기로 발달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평가에 이어서 이번 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발달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뿌듯합니다. 또한 조기령 구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며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맞춤형 취업 기회를 발굴하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치며 구민들과 약속을 더욱 잘 지키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한편 구는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청렴도 1위를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이뤘습니다.